사장님 신차인데요? 네, 새 건데 1년 좀 넘었는데. 네. 캐러 좀 많이 탔어요. 아, 얼마나 타셨어요? 3만 5천. 아, 운행을 많이 하시구나. 네. 고속도로 주행 많이 하는데 시내는 연비가 안 좋아요. 고속도로는? 고속도로 한 80km씩 달리면은. 네. 한 11km. 11km. 예, 80km씩 달리면. 네. 거리가 80km? 예, 예. 속도가 80km. 속도가 80인데 11km 나와요? 예. 별로 안 나오는 건데 그럼? 예. 12km 넘게 나와야 되는데 그 정도면? 별로 안 나오더라고요. 예. 신기한 게 그래. 이거를 장착하고 나면 바로 효과를 본다는 게 신기해요. 바로 효과 봐야죠. 안 보면 안 본다는 게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그만큼 돈을 투자하셨는데? 네, 했습니다. 야, 예. 장착하니까 이게 좀 많이 좀 달라졌어요. 달라졌어요. 저는 두 번째입니다. 아, 두 번째요. 예전에 그랜저 걸고. 아, 의심이 여지가 없다니까요. 아니, 저도 이제 많이 보고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예. 뭐 어차피 저는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름값 여섯 번 열 거. 네. 그것만큼만 나오면 된다고요. 어차피 뭐 저도 이제 네, 큰 거는 오르막 열러 올 수가 없답니다. 네. 자, 빼십시오. 우선은 쉬운 전은 무조건 언덕길입니다. 저 밑에서 차 한잔 한번 해보시죠. 21년식이죠, 사장님? 예, 21년 예. 1월식. 예. 여보세요? 네, 예. 아,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아, 예, 상관없어요. 예. 아, 전혀 한 게 없습니다. 예. 많이 없어. 그 옷은 나중에는 다 거의 없어지세요, 이제. 예. 예. 아니요, 크게 관계는 없고요. 나중에 나가시면 한번 터지기만 하면 되니까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예, 그냥 운행하시면 돼요. 아, 예, 그러시면 됩니다. 천천히 같이 길들이시면 돼요. 예. 예. 아, 예. 예. 예, 예. 차이는 계속 나올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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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야, 아니야. 크게 관계 없으십니다. 네, 네, 네. 에, 관계 없습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네, 네. 네, 있는 게 아니고 문제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문제 될 리는 없고요. 네, 네. 뭐 전화만 주십시오. 네. 네,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네, 나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 대구에서 방금 장착하셔가지고, 이제 집에 돌아가시는 길에 운영 해봤더니 괜찮다고.
9.3 찍겠네, 엠비. 네, 9.2, 네. 9.3. 네. 이게 평균, 딱 시내 네. 그냥. 평균 딱 그렇게 나오시나 보네. 네. 안전 운전해서. 엑셀을 띄워보시기도 하시고요. 네, 여러 가지 항상 테스트. 운전을 항상 이렇게 네. 하거든요. 네, 테스트는 평상시 하시던 습관대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십시오. 오. 밀고 가는 게 다르죠? 네. 조금 네. 떨어지는 게. 네. 이런 거 더 좋아집니다, 갈수록. 언덕길에서는 어떠시던가요? 올라오실 때? 달기 전에요. 아니 방금 달고 올라올 때. 그때는 아직 잘 모르시고? 네, 아직까지 네. 모르겠는데. 근데 조금 틀리다는 걸 느끼는 게 있어요. 약간 뭔가 바뀌기는 바뀌었는데 확실하게는 모르겠다. 네, 네. 네. 저기서 지하대에서 유턴하고 다시 돌아가시면서 저기 아까 그 언덕길만 또 올라가 보시면 되죠. 사실은 이 장착호가 언덕길이에요. 힘을 얼마만큼 쓰느냐 중요하고 또 언덕길을 올라갈 때 연료 소비가 많이 됩니다. 장착 전에는. 근데 저희들은 연료 소비가 물론 되지만 떨어지는 속도가 굉장히 더뎌요. 엑셀 뛰셔도 한번 뛰어보십시오. 사실 연비 운전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그렇죠. 네, 이렇게 해야 돼요. 네. 저도 습관이 이렇게 돼있던 적이 예. 있어서 그런 분들은 연비가 잘 나와요. 그러니까 사장님도 아까 9km 나온 곳이 보면 연비 운전 잘 하시는 거예요. 보통 그렇게 8몇 이렇게 나오지 9km 안 넘어요. 아. 다른 분들을 보면 네. 시내 하면 9km, 9.2, 9.4 시내에서 그렇게 안 나와요 보통. 네. 아, 좀 틀리긴 틀리네. 예. 갈수록 바뀐다니까요. 네. 예. 이게 어느 하나의 성능 증상에 나오면 앞으로 계속 나오게 돼 있습니다. 어느 순간 운전하시면서 깜짝 놀랄 때가 있을 거예요. 어? 차가 이 정도까지? 그러면서 놀랄 때가 있을 거예요. 오르막에서도 땡기지가 않잖아요. 근데 아우 좋아지죠. 우선 출력이 좋아지면 연비는 같이 따라옵니다. 어떤 분들은 출력이 좋아지면 연비가 오히려 떨어지지 않느냐 말씀하시는데 출력이 좋아지면 연비도 같이 따라와요. 네. 그만큼 힘이 좋으니까 에너지 소비량이 적은 거 아니에요. 근데 힘이 약하면 에너지는 엄청 써야 되거든요. 그럼 연비가 엄청 떨어지죠. 제가 이 장착 전에는 몰라서 그러는데 장착 전과 지금과 소음 차이는 비슷한가요? 소음 차이. 네. 이 차가 신차여가지고 소음이 원래 좀 덜 했을 수도 있고요. 소음 차이가 거의 없으신가요? 아니요 아직 정확하게는 네. 모르겠는데. 근데 이게 좀 시끄럽기는 시끄러워요. 네. 제가 엔진 오일을 보통 한 7,8천에 갈다 보니까 차가 좀 시끄럽다고 하더라고요. 디젤 차의 소음은 특이한 소음이 있습니다. 디젤 차. 좀 더 운행해 보시면 연비를 계속 올라올 것 같은데. 아니 올라가네요. 올라가는데. 근데 시내 할 때는 이렇게 안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9.4 네, 나오는데 네, 네. 다 또다시 오르막에 나와 버리네요. 계속 좋아질 겁니다. 여기도 상당히 가파른 오르막이거든요. 여기는 네. 산골짜기입니다.
부산 사투리로 사만지를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까 거기가 네. 저기 저 그 카센터 했잖아요. 네. 거기가 어디 근처라고 이야기하면 부산 분들이 가장 쉽게 그 알아들으시나요? 여기 부산 정보대. 정보대? 예, 옛날 아. 예, 부산 사람이면 다 아는데 네, 네, 네. 예전 이제 부산 전문대인데 네, 네, 네. 부산 전문대라고 하시면 아 그러면 예. 부산 전문대 근처라고 하면 네, 근처라고 하면 돼요. 아 네. 어디 근처에요? 물어봤는데 어디 제가 알아야지 말씀을 네, 드리지. 부산 전문대 근처. 어. 네. 여기가 부산 전문대가 부산 기술 대학교로 바뀌었더라고요. 아 예. 저기 볼게요. 부산 대학교. 부산 정보대라고 보면 돼요. 부산 정보대학교. 그러니까 부산 전문대학교에서 예. 부산 정보대로 바뀌어 가지고 지금은 또 다른 걸로 뭘로 바뀌었더라고요. 딱 그렇게 설명은 되겠네요. 예. 예. 저기가 나올 긴데 저기 앞에 간판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쉬시는 날이세요? 예, 오늘 하고 내일은 쉬고 월요일부터 또 한번 장거리로 다녀보고 예. 리뷰 남길게요. 좋습니다. 전 한번 주십시오. 예. 잘 나올 겁니다. 예. 아까 오늘도 제가 일로 올라갔거든요. 네. 아, 그 작작 전에 예, 예. 아, 비교가 정확히 되겠네요. 예. 받는 게 틀리네. 오르막길에서 예. 기아 변속이 딱 다른 게 되네. 예. 힘 차이가 많이 나요. 네, 힘 차이가 좀 나네요. 많이 납니다. 지금 이렇게 올라가도 연비는 안 떨어지고 그냥 그대로 물고 있습니다. 9.3으로. 예. 원래 이 정도 오르막길은 3천 넘어가거든요. 예. 느끼기에도 힘이 아, 좋습니다. 네, 좋네. 내리막에서는 웬만하면 엑셀을 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올라와서도 연비는 그대로 잡고 있네. 예. 아, 신호발 좋으신데. 이게 시승을 하다 보면 정말 신호가 많이 걸려요. 예, 맞아요. 그때 그러면 이제 정막이 짰어요. 서로 할 말도 없고 뭐 정막 이게 되게 부자연스러운데 아 전대 사장님 처음이라서 그렇죠. <그치? 웃음> 아 뭐 괜찮으시죠? 예예 예, 괜찮습니다. 예 나중에 또 장거리 한번 타보시고 연락 한번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예. 예.